해병대도 믿을 거 아니야. 지금 해병대는요, 지금 난리 났어요. 동기 손 꼭 잡은 박정훈 대령의 불타는 해병대 전우회 게시판. 아, 나 너무 멋있다. 네. 진짜. 팔장모 사나이 딱 부를 때요. 해병대 돌아섰어. 돌아섰어. 진짜 그, 말 같지도 않은 해병 제대로 안 해보고 있지, 빨간 티만 입고 움직이는 그런 인간들이 막 나와가지고 설치고 다니잖아요. 말고, 진짜, 그, 이 박정훈 대령 정도 된 81기인가 그렇다 그러던데. 81기. 뭐, 그 이후, 분들이 제대로 지금 삘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해병대가 제일 먼저 가서 죽습니다. 개죽음 당합니다. 지금 상륙작전 연습하고 있잖아요. 대만 지키려고 가서 개죽음 당하고 일본 지키려고 개죽음 당합니다. 원래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상륙작전을 하는 데가 상륙작전 제일 많이 죽죠. 사실은. 그런 해병이고 우리나라 6.25 때도 그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해병대를, 아, 지금, 아, 너무 해병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예.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병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해병이에요, 저 사람들. 저 그거 이번에 확인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병을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해병 1사단장은 아주 개질환하고 있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그 알려지지 않은 그분 박정훈 대령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그렇죠. 알려지지 않게 해병대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 사령관이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는 분이죠? 예. 너 증언해. 이 수사단장이 항명했다는 걸 증언해. 항명 아니냐? 네가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잖아. 형식적으로만 뭐 항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입을 꾹 닫고 증언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 해병대 정신 살아 있네요. 이 김계환 사령관. 야. 이 김계환 사령관은 이 해병대가 그 대원이 죽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참혹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수사단장을 불러서 엄중히 수사하고 우리 그 죽은 그 대원 그 상병의 그런 억울함이 없이 반드시 그 전모를 밝혀내라라고 당부를 했던 사령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싹 다 보니까 사단장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를 밝혀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단장만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러 갈 때, 네. 그때 한 이야기가 이제 저 사람들은 이게 법을 가지고, 저 사람도 법을 전공했는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죽은 그 최상병, 네.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만이 자기는 생각하다. 맞아요. 그야말로 해병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다. 지금 뭐 정쟁이고 뭐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생각 안 한다는 진짜 군인 해병대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군인들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짜세 안 다운 게 이게 뭔가요? 정부가 왜냐면 우리 해병이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저 멋있다. 정말 짜세 안 다운 게 이게 뭔가요? 아 참 멋있다. 이게 일단 홍범도 장군 해병 정신이 납작 엎드린 겁니까? 진짜 좋다. 이게 홍범도 장군 얘기도 할 때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예. 그 최근에 저희 행사를 할 때 전우용 역사자님을 모셔가지고 최근 정세라든지 예. 이런 거를 부탁을 했는데 저런 어떤 문제들에서 설명을 하는데 딱 제 가슴속에 와닿았던 말씀이 세상에는 그 생존보다 정의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지금 딱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거, 지금 이게 우리 중요해? 지금 이거잖아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명령.